맛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통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후추를 후추후추 뿌리고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와우! 정말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이번엔 주방세제 비교입니다. 누구나 매일 사용할 만큼 밀접하지만 복잡한 성분표는 알기 어렵고 직접 사용해보기 전에는 어떤 제품의 세정력이 좋은지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분부터 세정력, 가성비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비교해 선정한 제품은 25종으로 판매량과 후기를 고려해 구매하였습니다. 파트 1 성분, 파트 2 세정력 테스트, 파트 3 가성비 친환경 잔류세제, 파트 4 결론 및 추천 제품 정리. 파트 1 성분. 먼저 세제의 용도별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 성분의 안정성에 따라 용도를 나누어 1, 2,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 이후로는 더 직관적인 가일 채소용, 식기 용기용, 제조 가공 장치용으로 바꿔 표기되고 있습니다. 비교 제품 중에선 프로시, 아메이만 식기용, 나머지는 모두 과일 채소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기용이라고 반드시 세정력이 더 강한 것은 아닌데 세정력은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함량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일 채소용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성분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방세제는 계면활성제만의 세정력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작용과 종류별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면활성제는 친수성의 머리와 친유성의 꼬리를 가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는 물 쪽으로, 꼬리는 공기를 향해 물 표면을 덮어 물끼리 당기는 표면 장력을 저하시키고 물 분자를 퍼뜨려 씻겨지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원리를 재밌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물 위에 후추를 뿌린 다음 손가락에 세제를 한 방울 묻혀 갖다 대면 순식간에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반대로 기름을 만나면 꼬리가 흡착해 기름을 감싼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물속에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때가 식기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한편 기름 대신 공기를 감싸면 거품이 되는데 세정과 직접 연관은 없는 작용입니다. 주방세제에 쓰이는 계면활성제는 이온화 특성에 따라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저렴하고 거품 형성과 세정력이 좋아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다만 자극이 강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방세제에 한 종류 이상은 함유되어 있으며 성분명에 설페이트, 설폰산 등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세알킬벤젠 설폰산 나트륨,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알파올레핀 설폰산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은 음이온보다 약하지만 피부 자극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계면활성제와 혼합성이 좋기 때문에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더불어 대부분 주방세제에 한 종 이상은 함유됩니다. 보통 성분명에 베타인 혹은 아민옥사이드라는 말이 붙으며 대표적으로는 코코넛 아미도 프로필 베타인, 알킬 디메틸 아민옥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가장 적은 것이 장점으로 피부가 예민하다면 비이온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세정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다른 활성제와 혼합 시 세정력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함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명에 보통 코사이드가 붙으며 대표적인 예로 알킬폴리글루코사이드, 데실글루코사이드, 코코글루코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교 제품들의 계면활성제 성분을 살펴보면 산림백서, 레인보우샵, 한살림은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볼 수 있었고 특히 레인보우샵, 한살림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만 있어 가장 순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골드퐁, 트리오 항균, 퐁퐁 친환경, 참그린 순수 발효, 생활공작소, 세스코, 순샘 라임은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3종으로 많았는데 다만 함량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함유 개수만으로 자극성이나 세정력의 상대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셨죠?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에는 계면활성제 외에도 세정 보조제, 보존제, 유화제, 발포제, 용매, 향료 등 여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세정력의 강화를 위한 세정 보조제로는 구연산과 베이킹소다가 주로 사용됩니다. 구연산은 염기성 오염인 얼룩이나 세제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부분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도 오염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 먹어도 안전할 만큼 순한 성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베이킹소다, 천연 등의 이름을 제품명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함된 여러 성분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 아연이나 황산, EDTA 같은 이름이 붙은 성분은 주로 부패 및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이며 알코올, 에탄올, 글리콜과 같은 이름이 붙은 성분은 용매제로 향, 추출물, 색상 이름이 있는 성분은 착향이나 착색을 위해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성분의 유해성 여부일 텐데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영리단체 EWG 기준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크게 낮은 위험도, 중간 위험도, 높은 위험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비교 제품 중에선 산림백서, 레인보우샵, 한살림은 주의
유의 성분이 하나도 없었고 자연풍 스팀은 1개, BNB는 2개로 그 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EWG 등급은 데이터 표본이 적은 항목도 다수 있고 절대적인 공신력을 가진 기관도 아니기에 참고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착색과 향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성분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러지에 민감하다면 무향, 무세계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에 대해 정리하면 주방세제는 중성으로 계면활성제가 가장 중심이 되며 저자극을 원한다면 음이온활성제가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세정력은 성분 종류만으로는 가늠하기가 어렵고 유해성 여부는 EWG 등급으로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자극이 적고 유해성이 낮은 제품은 한살림, 레인보우샵, 살림백서였습니다. 파트 2, 세정력 테스트. 이번에는 어떤 제품이 세정력이 우수한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먼저 계면활성제 작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화의 정도와 거품의 양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유화는 동일한 양의 세제를 희석한 물 250ml에 색소를 섞은 기름 1ml를 떨어뜨려 24시간 뒤 섞인 정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퐁퐁 베이킹소다, 자연퐁 스팀, 프로시, 프릴, 쿠치나, 세이프, BNB, 노브랜드, 아메이, 레인보우샵이 잘 섞였다 볼 수 있었고 퐁퐁 친환경, 다이소, 탐사는 거의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거품 생성 정도를 브러쉬 세척기를 사용해 비교해보았습니다. 250ml의 물에 세제 0.5ml씩을 넣고 10초간 세척기를 작동시켜 생기는 거품의 높이를 확인했는데요. 아메이, 프릴이 3cm 이상으로 가장 거품의 양이 많았고 참그린, 세이프, 프로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트리오 항균, 퐁퐁 친환경, 다이소, 골드퐁, 트리오 곡물은 2cm 미만으로 거품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살림은 약 1.6cm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는 세정력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유화의 정도와 거품량과의 뚜렷한 경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오염물을 제거해보았습니다. 실험용 유리 슬라이드에 식물성, 동물성 기름을 섞은 오염물을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바른 뒤 브러쉬 세척기에 물 250ml, 세제 0.5ml를 넣고 10초간 섞은 후 오염물을 묻힌 유리 슬라이드를 제품 당 3개씩 고정하고 30초간 작동시켜 오염물이 제거된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엄밀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세이프, 쿠치나, 트리오, 자연퐁 스팀, 프릴, 트리오 곡물이 상대적으로 오염물이 잘 제거되었다 볼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세이프는 확실하게 가장 깔끔했습니다. 반대로 자연퐁 찌든때, 탐사, 노브랜드, 순샘, 골드퐁, 퐁퐁 친환경은 오염물이 다소 많이 남아있었고 다이소는 가장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농도가 아닌 각 제품마다 권장하는 표준 사용량으로도 테스트해보았는데 표준 사용량의 농도가 약한 경우는 대체로 조금 덜 닦였으며 반대로 강한 경우는 더 잘 닦였습니다. 골드퐁이 가장 잘 닦였는데 표준 사용량이 1리터당 20ml로 매우 많기 때문이라 보였고 트리오 항균 곡물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퐁퐁 베이킹소다, 자연퐁 스팀, 프로시, 프릴, 세이프, BNB 포함 12개 제품이 비슷한 수준으로 잘 닦였는데 그중 자연퐁 스팀, 프로시, 프릴, 세이프, 쿠치나는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세정력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었는데 오염물의 면적이 작아 샘플 간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면적의 접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접시에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오염물을 얇게 펴바르고 동일한 양으로 희석한 세제물 5리터에 3개씩 담근 뒤 30분 동안 방치한 후 기름기가 식기 표면에서 제거된 정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엄밀한 순위를 매기긴 어려웠고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쿠치나, 세스코, 프로시는 다른 제품에 비해 확실히 가장 깔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이프, 생활공작소, 살림백서, 골드퐁, 트리오 항균, 자연퐁 스팀, 프릴, BNB가 비슷하게 좋았습니다. 반면 트리오 곡물, 슈가버블은 다소 기름기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표준 사용량을 기준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보았는데 이번에는 골드퐁, 쿠치나, BNB가 가장 깔끔했고 생활공작소, 세스코, 트리오 항균, 세이프, 살림백서도 비슷하게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쿠치나, 세이프는 절반 정도의 농도로도 비슷한 결과를 내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유리 슬라이드와 접시를 사용해 확인한 오염물 제거 테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각 제품의 표준 사용량까지 함께 고려한 세정력은 쿠치나가 가장 우수했고 세이프와 프로시도 좋았습니다. 한편 제품의 유화 정도는 세정력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있었지만 거품의 양은 세정력의 결과와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파트 3, 가성비, 친환경, 잔류세제. 주방세제는 본품과 리필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 가성비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본품의 100ml당 가격은 퐁퐁 베이킹소다, 골드퐁, 순샘 라임이 100원대로 가장 저렴했고 다이소, 참그린 뽀드득도 200원대로 저렴했습니다. 반면 BNB, 아메이는 1000원대 초반, 세이프, 레인보우샵이 1000원대 중반으로 다소 높은 격차로 비쌌으며 한살림은 2000원이 넘어 가장 비쌌습니다. 한편 퐁퐁 베이킹소다, 골드퐁, 쿠치나, 순샘 라임은 돌려 여는 뚜껑 용기로만, 퐁퐁 친환경은 본품 없이 리필 비닐
에어팩 형태로만 판매되었습니다. 리필의 100ml당 가격은 청풍 베이킹소다가 100원대 초반으로 가장 저렴했고 트리오 항균, 순샘 라임, 창그린 순수 발효도 비슷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작가 한살님은 1000원가량으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골드퐁, 프로시, B&B, 아메이, 세스코는 리필 판매가 없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실사용감 가성비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하루 한두 번 설거지를 하고 해당 8에서 10ml 정도의 세제를 쓰면서 1년을 사용한다면 약 5L 정도의 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초 1L 사용 시에는 펌프 용기를, 이후 사용 시에는 리필 제품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퐁퐁 베이킹소다와 골드퐁이 6,000원대로 매우 저렴했는데 다만 본품이 뚜껑형이라 펌프 용기를 사용하려면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본품이 펌프형인 제품 중에서는 다이소, 참그린 뽀드득, 트리오 항균, 노브랜드, 참그린 순수 발효, 트리오 곡물이 10,000원대로 저렴했습니다. 반면 리필 판매가 없는 B&B, 아메이, 세스코는 50,000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다소 비쌌고 레인보우샵, 한살님은 리필을 판매함에도 가장 비쌌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환경기술원에서는 수질오염 저감과 포장재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교 제품 중에서는 골드퐁, 다이소, 삼사, 산림백서, B&B, 노브랜드, 아메이, 세스코, 레인보우샵, 한살림 제품은 친환경 마크가 없었습니다. 다만 친환경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제조사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인증이 없다고 생분해성이나 포장재의 친환경성이 반드시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크와 더불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평가가 있는데 용기가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나 HDPE인지, 라벨은 쉽게 분리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서 환경부 관리하에 매기는 등급입니다. 재활용 우수 등급은 용기, 뚜껑, 라벨이 모두 재활용 우수인 경우, 재활용 어려움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 섞여있는 경우입니다. 비교 제품 중에서는 자연풍 스팀, 프릴, 세이프, 레인보우샵이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좋았습니다. 다만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라도 제품의 모든 재질이 재활용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제품이든 용기, 펌프, 라벨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 좋습니다. 마지막 잔류세제입니다. 헹굼 후 세제가 남는 정도를 비교해보기 위해 형광염료를 섞은 세제물을 사용해 UV라이트로 확인해보기도 하고 물속 불순물을 검사하는 TDS 미터기를 활용해보기도 했지만 제품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품 간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가급적 세제를 희석시켜서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 10초 이상은 헹구는 설거지 습관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파트 4, 결론 및 추천 제품 정리. 주방 세제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계면활성제입니다. 저자극 제품을 찾는다면 음이용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알러지가 우려된다면 무향, 무세계 제품을 권장하며 제품 사용 후 이상이 생긴다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별개로 함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분에 관계없이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L당 2ml의 농도 이상에서는 세정 효율이 늘지 않으며 이 정도의 세제량으로도 설거지를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세제를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가성비나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잔류세제 걱정을 덜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가성비를 판단할 때는 용기에 담긴 제품 가격뿐 아니라 리필의 가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환경을 위한다면 친환경 인증, 재활용 우수 평가를 받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버릴 때는 뚜껑, 펌프, 라벨, 용기를 모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제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정력과 가성비, 모두 준수한 균형 잡힌 제품을 찾는다면 자연풍 스팀워시와 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소다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세정력이 우선이라면 쿠치나 두배 농축과 세이프 천연 미네랄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가 중요하다면 준수한 세정력과 압도적 가격을 가진 퐁퐁 베이킹소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펌프 용기가 없는 점이 아쉬운데 펌프 용기를 원한다면 트리오 항균 설거지를 선택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자극, 유해성 없는 성분 위주의 제품을 찾는다면 레인보우샵 액티브 베이킹소다와 한살림 물사랑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산림백서 천연 유래가 대안이 됩니다. 주방세제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주방세제 내용과 더 많은 생활용품 정보는 노서치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